이 내조의 여왕이다. 실로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외식을 한다. 만두를 덜어주는 순재 씨. 바빠서 그렇지 자상한 남편이다. 원장님 많이 없어요? 네. 야채를 많이 잡았어요. 53년 무명 배우에서 국민 배우가 되기까지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고마운 아내 덕분이다. 발음이 정확하지만 별로. 두 분이 계실 때 호칭은 어떻게 부르세요? 미안하지만 난 좀 코미디 기가 있어. 이순재 그러다가 야동 그래. 야동. 남편 여보서 해본 적이 없어. 야동. 난 무슨 말 순재지? 선생님 그렇게 불러도 괜찮으세요? 부모님 무슨 상관 있어? 집안에서 부르는데 뭐 어떻게 부르지? 애칭 상관 무용가의 꿈을 접고 남편을 뒷바라지한 아내에겐 힘든 세월을 버티게 해준 보물이 있다. 이게 나 유일한 저겁니다. 그걸 또 공개했구만. 아니 이거 달래는 거야. 야, 53년 전 한 남자의 순정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들. 이 도양 탈비 신세계 백화점에서 시작할 때 이게 64년 64년 동양 텔레비전 방송 주식회사 제2제작과 전석실. 해외 순회 공연을 떠난 도시마다 순재 씨의 편지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귀국 후 두 사람은 바로 결혼했다. 그래서 한번 갔어요. 21번째 이거 청소를 해야지. 부끄럽잖아. 애들 보면 다 웃게 생겼다. 별 소리 났었지. 그럼. 아니, 이건 뭐. 옛날에는 이 편집병에 소통만 모였잖아. 무슨 뭐 전화가 있나 뭐가 있나 그러지. 여기다 이제 별 가머리소를 다 쓰고 좋은 말은 좋은 말은 다 몰랐어. 이 실력으로 글 썼으면 작가 됐을 거야. 네. 아, 맞. 이거를 가지고. 그 필력으로 무용과 애인의 마음을 꽉 붙들었다. 내일 모레는 크리스마스요. 물론 이 편지는 크리스마스 후에 갖게 되겠지만 이게 제일 많아. 오늘 크리스마스 카드는 받았는지 어머니 소식이 자주 없으니 궁금해 죽겠고요. 그대로 파리에 있는지 파리에서 계획대로 공연을 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는 나 혼자만이 외톨백이요. 나쿤이, 성욱이, 동훈이, 굉장히 수천 온 사람의 그것단 플랜을 꾸미고 있는데 정신이 없어. 그때 순재 씨가 보여준 진심이 희정 씨에게도 큰 힘이 됐다.